잘 지냈어요? 언니와 토코토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언니와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할 건데 토코, 너 뭐 기대되고 있는 거 있니? 아, 몰라요. 언니랑 놀면 그냥 다 재밌어요. 그래, 토코. 언니가 오늘은 재미난 것을 준비했는데 바로 짜잔! 와, 이게 뭐예요? 이거 하얀색인데? 어허, 우리 토코 처음 보나? 이것은 바로 밀가루라고 하는 거야. 어? 이거 하얀색이에요? 어, 토코, 이거 이렇게 묻으면 하얀색 된다? 어허, 가만 있어봐. 언니 소매도 안 걷었는데. 감장색 옷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안 되죠. 감장색 옷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안 되죠. 이제 언니랑 함께 재밌는 밀가루 놀이를 할 거야. 토코, 왜 그래? 하얀색이 내 털에 묻으면 나는 하얀색 토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언니 옆에서 구경할게요. 언니 절대 나의 몸에 하얀색 밀가루 닿게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럼 토코, 너는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 언니는 이 밀가루 놀이를 해볼게. 아, 밀가루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느낌이 좋아. 우리 친구들 이 느낌을 느끼고 싶어요? 부엌에 가면 밀가루 어딘가에 숨어져 있을 거야. 우선 밀가루를 어디 한 곳에다가 좀 덜어놔야 돼. 왜냐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은 거 하면 엄마한테 혼나. 한 컵? 두 컵만. 옆에 있는 물을 좀 부어볼게요. 이렇게 털면 하얀 가루가 딱 나오는데 몸에 안 닿게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질퍽질퍽해져요. 근데 재밌겠다, 언니. 맞아. 재밌긴 대빵 재밌네. 보돌보돌 하면서도 촉감이 좋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밀가루로 조물조물 한번 해볼게요. 잠깐! 지금 잠깐 스탑을 누르고 밀가루를 갖고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언니는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뭉치면 잘 안 뭉쳐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뭉쳐봐요. 꾹꾹 눌러봐요. 그러면 또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꾹꾹꾹 넓어질 수가 있어요. 힘을 줘서, 손에 힘을 줘서 더 뭉쳐볼까요? 으쌰. 더 꾹꾹 눌러보고, 더 꾹꾹 눌러보고, 가지고 언니는 무엇을 만들 거냐 하면은 비닐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30분 동안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얘들끼리 이렇게 뭉친다? 그러면 더 쫀득쫀득한 밀가루 반죽이 될 수 있어요. 언니! 아까 언니가 자꾸 만드는데 저는 자꾸 빵이 먹고 싶어요! 맞아, 토코! 이 밀가루로 이렇게 반죽 놀이도 할 수 있지만 빵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언니가 우리 토코스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볼까? 언니 진짜 빵도 만들 수 있어요? 언니 진짜 솜씨 좋다. 언니 솜씨 진짜 좋아. 근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언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친구들만 알고 있어야 돼요. 토코 기다려. 언니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게. 지금부터 토코스는 옆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아까 언니가 만든 그 밀가루를 이렇게 비닐에 넣고 30분 동안 냉장고에 넣었더니 밀가루 반죽이 완성됐지? 이제 이것을 저 오븐에 구울 거야. 토코 또 알다시피 이 오븐은 어른들이 쓰는 거라 너무 뜨거워! 알지? 그러니까 토코는 여기 멀리 앉아있어. 자, 이거 너무 뜨거우니까 이 오븐 장갑을 끼고 넣어볼 거야. 자, 이것을 이 오븐에 넣겠어요. 뚜껑을 닫고 이불을 끼면 이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짠! 토코, 언니가 아까 만든 빵이야. 완성됐어. 와, 신난다. 언니, 언니가 만든 아까 우리가 만든 빵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언니랑 밀가루 놀이도 재밌었는데 이렇게 빵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맛있겠어요. 그리고 나 너무 배가 고파요. 오, 그렇구나, 토코. 그럼 우리 이런 맛있는 빵을 한번 먹어볼까? 언니도 이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근데 언니,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 궁금한 거? 궁금한 게 뭔데? 언니한테 뭐든지 물어봐. 언니한테 뭐든지 물어봐. 우리가 배가 고프면 빵을 먹잖아요. 밥도 먹고요. 어, 그렇지. 맞아.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많은 것을 먹지. 오, 맞아요. 근데 언니,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배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배가 부를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 조카, 너 어떻게 그렇게 궁금한 것을 언니한테 자세히 물어볼 수가 있었어? 아, 사실 언니도 아까 우리 토코타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과자도 먹고 아, 우유도 먹구나.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면 무엇을 먹는지 궁금했지? 그것은 바로 짠! 이거는 성경책이잖아요! 어, 맞아. 성경 말씀. 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써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의 영혼에 배가 부른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 와, 진짜 신기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빵이에요, 빵?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지. 어? 생명이 뭐예요? 어, 생명은 바로 살아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야. 토컷, 알겠니? 언니가 말하는 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 맞아. 우리 토콘 역시 똑똑해. 오, 언니 너무 좋아요. 어, 그나저나 저 너무 배가 고파요. 아까부터 빵 냄새가 너무 좋았거든요.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 빵을 맛있게 먹어보자. 네, 좋아요, 언니.